그래야 된다, 그려줘. 그러지? 여덟 발자 걸음으로 죽어도 양반이라고. 죽어도 양반. 어, 의식 비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너무 불쌍하지. 곧 죽어도 양반 저기 뭐야 그 체면치레 아니여. 흥보가 어떻게 생각하면 풍파로 가는 거예요? 맨맞는 풍파로? 아니 이제 한자섬에 환자오도로 가지. 여기 가서 이제 매품 파는 거 환자로 가는 거지. 여기 가갖고 그러지 말고 환자 말고 매품 하나 팔아보시오 해갖고 매품 팔아. 흥보가 들어간다, 흥보가 들어간다, 흥보치레를 볼짝시면 절대 떨어진 엄빨이 버랫줄 총총 매여 조세 각근을 달았어. 떨어진 헌만큼 밥 불관자 총이 땅줄 두통나게 졸라매고 떨어진 헌도 보실지로 총총이여 폭풍배 눌러띄고 한 손에다가 곱돌 조대를 들고 또 한 손에다가는 떨어진 부채 들고 죽어도 양반이라고 여덟 발자 걸음으로 의식 비식이 들어간다. 오케이 잘해요. 자 이제 여기 배워야 돼. 여기 안일이가 겁나 많아. 이게 안일이가 겁나 많아. 근데 해야 돼. 여기가 참 재미죠. 재미진 안일이가 나와. 응? 그러니까 여기를 해봐. 이제 네 번째. 흥보가 들어오며 밖에서 들어오며 안 해도 돼. 흥보가 들어오며 시작. 흥보가 들어오며 여보 마누라 여보 마누라 없이 사는 살림에 달마다 눈물만 짜니 없이 사는 살림에 날마다 눈물만 짜니 없이 사는 살림에 달마다 눈물만 짜니 없이 사는 살림에 날마다 눈물만 짜니 달마다 눈물만 짜니 달마다 눈물만 짜니 무슨 재수가 있겠소 무슨 재수가 있겠소. 마누라한테 약간은 핀잔이 약간 섞여 있는 거요. 그렇게 맨날 우는 소리만 하면 뭔 저기가 있겠소 인간아 그거 아니야. 흥보가 들어오며 여보 마누라 없이 사는 살림에 달마다 눈물만 짜니 무슨 재수가 있겠소 이렇게 물어본 거야. 시작. 여보 마누라 없이 사는 살림에 달마다 눈물만 짜니 무슨 재수가 있겠소. 내 읍내 좀 갔다 오리다. 내 읍내 좀 갔다 오리다. 읍내는 뭐 들어가실라요? 읍내는 뭐 들어가실라요? 환자 맡은 호방한테 환자 썸이나 얻어야. 환자 맡은 호방한테 환자 썸이나 얻어야. 저 어린 것들을 구하지 않겠소. 저 어린 것들을 구하지 않겠소. 내라도 안 줄 테니 가지 마시오. 내라도 안 줄 테니 가지 마시오. 구사일생이지 누가 믿고 가나? 구사일생이지 누가 믿고 가나? 거 내 가 좀 내줘. 거 내 가 좀 내줘. 갓은 어디다 두었소? 갓은 어디다 두었소? 굴뚝 속에 두었지. 굴뚝 속에 두었지. 아니 여보. 아니 여보. 갓을 왜 굴뚝 속에다 두었단 말이오? 갓을 왜 굴뚝 속에다 두었단 말이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신묘년 조대비 국상시에 쓰던. 신묘년 조대비 국상시에 쓰던. 백잎 간양이 단단하다 하야. 백잎 간양이 단단하다 하야. 돈은 없어 칠은 못하고. 돈은 없어 칠은 못하고. 끄름에 끄시려 쓰려고. 끄름에 끄시려 쓰려고. 굴뚝 속에 두었지. 굴뚝 속에 두었지. 내 토복 좀 내줘. 내 토복 좀 내줘. 토복은 어디다 두었소? 토복은 어디다 두었소? 장 안에 두었지. 장 안에 두었지. 아니. 아니. 우리 집에 뭔 장이 있단 말이오? 우리 집에 뭔 장이 있단 말이오? 그 달구장은 장이 아닌가? 그 달구장은 장이 아닌가? 흥보가 치장을 차리고 질청을 들어가는디. 흥보가 치장을 차리고 질청을 들어가는디. 그렇지.
질청을 들어가는디. 질청을 들어가는디. 흥보가 들어간다. 흥보가 들어간다. 흥보가 들어간다. 흥보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치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정박이 나고 흥보가 들어간다. 흥보가 들어간다. 이렇게 시작. 흥보가 들어간다. 흥보가 들어간다. 흥보가 들어간다. 흥보가 들어간다. 흥보지뢰를 볼짝시면. 흥보지뢰를 볼짝시면. 절대 떨어진 험파리. 절대 떨어진 험파리. 벌레줄 퍼가 저기에서 나와야 돼. 저 달고 나와야 돼. 뒤에서 먹고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네 번째 장단에 저기 봐야 뒤에서 나와줘야 돼. 절대 떨어진 험파리 버레줄 버레줄 종종 매여. 이렇게 달고 나와서 앞에서 응? 앞장단에서 달고 나와야 돼. 절대 떨어진 험파리 버레줄 종 이렇게 버레 이렇게 가. 버가 나오고 렛이 여기서 합이야. 렛이 합이야. 버는 전장단에 두고 나와야 돼. 절대 떨어진 험파리 버레줄 종종 매여. 시작. 절대 떨어진 험파리 버레줄 종종 매여. 조세가 끈을 달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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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 짧어. 을이 길어. 조세가 끈을 달았어. 조세가 끈을 달았어. 아니야. 그렇게 안 한다니까. 을이 길어. 그 길고 다리 짧아야 된다고. 조세가 끈을 달았어. 조세가 끈을 달았어. 그렇게 하라고. 그래갖고 액센트 위치가 바뀌잖아. 조세가 끈을 달았어. 이렇게 조세가 끈을 달았어. 다가 그렇게 하지 말고 왜 이렇게 다를 거기다 힘을 줘. 조세가 끈을 달았어. 을이 길어. 시작. 조세가 끈을 달았어. 을 달았어. 을 달았어. 그래, 다리 세지 않아. 다리 약박이야. 약박. 긴 것이 강박이거든. 짧은 것이 약박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액센트 위치가 바뀌어. 조세 각근을 달았어. 이렇게. 조세 각근을 달았어. 이렇게. 시작. 조세 각근을 달았어. 떨어진 헌망건. 두 번째 장, 이제 두 번째 박에서 나와야 돼. 떨어진 헌망건. 떨어진 헌망건. 떨어진 헌망건. 떨어진 헌망건. 풀관자 종이 당줄. 풀관자 종이 당줄. 종이 당줄. 종이 당줄. 풀관자 종이 당줄. 풀관자 종이 당줄. 종이 당줄. 종이 당줄. 풀관자 종이 당줄. 풀관자 종이 당줄. 종이 당줄. 종이 당줄. 왜 이렇게 그런 음을 못 살리냐. 풀관자 종이 당줄이야. 종이 당줄이잖아. 시작. 풀관자 종이 당줄. 그렇게 하라고. 두통나게 졸라매고. 두통나게 졸라매고. 두통나게 졸라매고. 두통나게 졸라매고. 뒤통나게 졸라매고. 나게 졸라매고. 나게 졸라매고. 나게 졸라매고. 뒤통나게 졸라매고. 시작. 뒤통나게 졸라매고. 졸이 미리 땡겨 나와. 뒤통나게 졸라매고. 뒤통나게 졸라매고. 시작. 뒤통나게 졸라매고. 떨어진 헌도포. 떨어진 헌도포. 떨어진 헌도포. 떨어진 헌도포. 자, 치고 치고 치고. 두 번째 박에서. 떨어진 헌도포. 떨어진 헌도포. 그렇게. 실뒤로 총총이여. 합에서 실뒤로 총총이여. 실뒤로 총총이여. 총이
저기 뭐야 아홉 번째 방에서 해줘야지. 이게 열두 방으로 놓고 보면 실띠로 총총이요 이렇게 돼. 실띠로 총총이요. 실띠로 총. 실띠로 총. 실띠로 총총이요. 실띠로 총총이요. 고푼배 눌러띠고. 고푼배 눌러띠고. 아니야. 고푼배 눌러띠고. 고푼배 눌러띠고 눌러띠고 고푼배 눌러띠고 고푼배 눌러띠고. 그렇지. 이것이 무슨 재미일까? 그거 엄무리. 엄무리 아니고 자진무리인데 길고 어떤 게 아니라 액센트가 자꾸 바뀌는 게 재밌지. 고푼배 눌러띠고 코푼배 눌러띠고 코푼배 눌러띠고 코푼배 눌러띠고 코푼배 푼푼 코푼배 코푼 시작 코푼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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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 그러니까 길고 잡아 코푼배 눌러띠고 코푼배 눌러띠고 그렇지 다시 고푼배 고푼배 푼은배야 고푼배 자야 자 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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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이게 열두 박이야. 근데 딴따에서 이게 짧은 박에 푸가 나오고 긴 박을 먹고 가는 거야. 고푼배 고푼배 시작 고푼배 눌러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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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것은 하나는 길고 하나 저기 뒤에 것이 저기 이렇게 눌러는 눌이 길고 띄고는 고가 길어. 눌러띄고 눌러띄고 그 여기는 곱 짧은 박에 푸가 나오고 긴 박을 먹어. 고푼배 고푼배 눌러띄고 눌러띄고 그거야. 장, 이게 단장단 길 그러네. 이게 이제 열두 박으로 치는 거야. 열두 박으로 이게 열두 박인데 그걸 네 박으로 나누었어. 네 박으로 나누면 길고 짧고 길고 짧고 길고 짧고 이렇게 되든지 아니면 작고 길고가 돼야 돼. 그런데 등가치로 나오는 것도 있어. 등가치로 떨어진 떨어진 헌 떨어진 헌 요런 것은 길고 짧지 않아. 가길박을 그렇게 준 거야. 떨어진 헌 도포 떨어진 헌 망건 떨어진 헌 망건 이건 헌은 세 박을 다 그냥 한 박으로 한 거야. 떨어진 헌 망건 망은 길고 건은 짧고 이렇게 돼 있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저기 뭐야 점사분음표가 네 개 있는 거야. 자진무리는 점사분음표는 뭐야? 팔분음표 세 개야. 그러니까 팔분음으로 각으로 본다 치면 8분의 12박자인 거야 자진무리가. 그런데 네 박으로 볼 때는 세 박씩 묶어야 될 것 아니여. 4, 3, 12 그렇지? 세 박씩 묶어서 3, 4, 12, 12박이야 이게. 응? 근데 네 박으로 할 것 같으면 세 개씩 묶어서 그냥 하나씩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 박 묶어서 한 박, 세 박 묶어서 한 박, 세 박 묶어서 한 박, 세 박으로 해서 네 박인 거야. 각 풀면 12박이야 그게.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이야. 그래서 12개야. 그러는데 자진무리는 그냥 그럼 묶어서 하나로 보는 거야. 하나, 요걸 하나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네 박이야. 하나, 둘, 셋, 넷으로 간 거야. 그러면 그 속에 어떻게 돼? 따따따가 들어가 있잖아.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가 들어간 거야. 각 세 개씩. 그래서 3, 4, 12, 12박인 거야. 그래서 8분의 12박자야. 그렇고 점 4분음표로 해갖고 뭐야? 네 박. 네 박. 4분의 4박자가 아니라 점 4분음표가 네 개 있는 거야. 응? 그러니까 이게 흥보가 들어간다. 그래서 그게 나오는 거야. 이게 만약에 4분의 12박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4분의 12박자는 그것이 저기 뭐여. 중물이지. 어떻게 이것이 자진물이겠어? 예. 흥보가 들어간다. 이러면 이게 12박이야. 어? 쉽게는 4박이지만 분석을 하면 원래는 12박인 거야. 예? 그러니까 이게 각자 각일박도 나오고 그냥 통으로 한 박이 3박자로 그냥 흥 하면 그것이 원래는 세 박자인데 하나로 한 거냐. 흥
흥보가 들어간다 이렇게 된 거야. 시작. 흥보가 들어간다. 그렇지, 그렇게 돼요. 그게 자진몰이야. 흥보가 들어간다. 시작. 흥보가 들어간다. 흥보가 들어간다. 흥보가 들어간다. 흥보치레를 볼짝시면. 흥보치레를 볼짝시면. 치레를 각일방이지? 치레를, 치레를. 그렇지. 요 세 개 칠 동안에 할 것을 그냥 하나로 치레를 이렇게 한 거야. 치레를 볼짝시면. 볼짝시면. 그렇지. 흥보치레를 볼짝시면. 흥보치레를 볼짝시면. 절대 떨어진 험파리 버랫줄 총총 매여. 시작. 절대 떨어진 험파리. 절대 떨어진 험파리. 절대 떨어진 험파리 버랫줄 총. 버레 버도 긴박 레도 긴박이야. 절대 떨어진 험파리 버랫줄 총총 매여. 시작. 절대 시작. 절대 떨어진 험파리 버랫줄 총총 매여. 조세각근을 달았어. 조세각근을 달았어. 떨어진 헌망건 완전히 한 방을 보내고. 떨어진 헌망건. 떨어진 헌망건. 떨어지. 아, 그렇게 떨어지 빨리 나면 안 되지. 한 방을 다 보내버리라니까. 떨어진 헌망건. 떨어진 헌망건. 다시. 아니야, 떨어져. 이게 두 번째 박에서 나와야지. 첫 박은 그냥 보내버린다니까. 그리고 두 번째 박이 떨이 나와야 돼. 떨어진 헌망건. 이렇게 돼야 돼. 시작. 떨어진 헌망건. 밥풀 관자 종이 땅줄. 밥풀 관자 종이 땅줄. 두통나게 졸라매고. 두통나게 졸라매고. 두통나게 졸라매고. 두통나게 졸라매고. 두통나게 졸라매고. 두통나게 졸라매고. 떨어진 헌도 보여. 떨어진 도 완전히 두 번째 박에서 나와야 돼. 떨어진 헌도 보. 실뒤로 총총이야. 실뒤로 각일박이야. 실뒤로 총. 시작. 실뒤로 총총이여. 고프은배 눌러뛰고. 고프은배 눌러뛰고. 완전 잘하는데? 완전 박사님들 같은데? 거기 떨어진 헌 덮어 하고 한 박 쉬나요? 안 되나요? 떨어진 한 박을 완전히 쉬라니까? 아니 그 앞에는 그런데요. 덮어 다음에. 안 쉬어. 그냥 바로 나와야지. 아, 바로, 예. 이어지. 떨어진 헌도 실뒤로 총. 그래야 음악이지. 네. 막 이게 같은 형이 되풀이되면 재미없잖아. 그런 반복은. 응? 그렇지? 비음악적. 그러니까 다시 또 흥보가 들어간다. 시작. 흥보가 들어간다. 흥보. 이게 흥은 이 흥은 짧은 박에 나오는 거야. 그 첫 박에 짧은 박에. 흥보가 들어간다. 그렇게 흥보가 들어간다. 흥보가 들어간다. 시작. 흥보가 들어간다. 흥보가 들어간다. 흥보 간다. 흥자 첫 박에 나와야 돼. 흥보치레를 볼짝시면. 흥보치레를 볼짝시면. 절대 떨어진 험파리 버랫줄 총총 매어. 절대 떨어진 험. 절은 그냥 끌어올리지 말고 절대 떨어진 험파리. 시작. 절대 떨어진 험파리 버랫줄 총총 매어. 다시 해야 돼. 절대 떨어진 험파리 버랫줄 총총 매어. 시작. 절대 떨어진 험파리 버랫줄 총 버랫. 절대 떨어진 험파리 버랫. 버가 빨리 나와야 돼. 버가 긴 박이야. 립하고 버하고 합쳐서 한 박인데. 작은 네 박인 거죠. 응? 작은 네 박. 아니야, 그게 아니라. 앞에서 작은 박 한 박을 먹고 들어가서. 어, 그냥 그렇지. 그러고는 그냥 두 박이지. 지 박도 먹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마. 그냥 봐봐.
절대 떨어진 엄팔이 보네. 그렇지, 시작. 절대 떨어진 엄팔이 보네. 줄 총총 매어. 그렇지. 버도 긴박, 내도 긴박이니까. 이게 두박두박씩. 그렇지, 두박두박씩. 그렇지, 그렇지. 세 박인데, 다리에서 한 박을 갖고 버가 먹으면서 두박두박 나눈다는 거죠.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야. 헌팔 입에서 헌파, 헌하고 파가 한 장 단위, 한 박이잖아? 한 박이야. 리에서 작은 세 박에서 두 박만 리가 쓰고? 립이 한 박, 한 박 써. 립이 한 박, 버가 두 박이야. 그니까요. 립, 버야. 헌 둘, 파 하나, 립 하나, 버 둘이지. 절대 떨어진 헌팔인 버네 줄 총총 매어 시작. 절대 떨어진 헌팔이 버네 줄 총총 매어. 그렇지. 조세 각근을 달았어. 조세 각근을 달았어. 떨어진 헌망근 완전 한 방울 쉬어. 떨어진 헌망근 밥풀 관자 종이 땅줄. 밥풀 관자 종이 땅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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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이 네 박자야 돼. 종이 땅줄. 밥풀 관자 종이 땅줄. 시작. 밥풀 관자 종이 땅줄. 두통나게 졸라 매고. 두통나게 졸라 매고. 두통나게 졸라 매고. 두통나게 졸라 매고. 떨어진 헌도포. 떨어진 헌도포. 실뒤로 총총이여. 실뒤로 총총이여. 고프은배 둘러뛰고. 고프은배 둘러뛰고. 완전 잘하는데? 이제 한 번만 더 하고, 저기 봐야, 해야 돼. 흥보가 들어간다. 흥보가 들어간다. 시작. 흥보가 들어간다. 흥보가 들어간다. 시작. 흥보가 들어간다. 흥보가 들어간다. 간다. 간다.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아까 호남가에서 뭐 한평천지 이러잖아. 간다. 간다. 이렇게. 간다. 야, 흥보가 들어간다. 흥보가 들어간다. 시작. 흥보가 들어간다. 간다. 간다. 이거는 내리면 안 되지. 그대로 가야지 평으로. 흥보가 들어간다. 흥보가 들어간다. 흥보가 들어간다. 흥보가 들어간다. 흥보치레를 볼짝 시면. 흥보치레를 볼짝 시면. 절대 떨어진 헌팔이 버랫줄 총총 매어. 절대 떨어진 헌팔이 버랫줄 총총 매어. 조세 각근을 달았어. 조세 각근을 달았어. 떨어진 헌망건. 떨어진 헌망건. 밥풀 관자 종이 땅줄. 밥풀 관자 종이 땅줄. 두통나게 졸라 매고. 두통나게 졸라. 아니야, 나게가 길지 않아. 나게 졸이잖아. 나게 졸. 나게 졸. 그렇지. 두통나게 졸라 매고. 두통나게 졸라 매고. 두통나게 졸라 매고. 두통나게 졸라 매고. 떨어진 헌도포. 떨어진 헌도포. 실뒤로 총총이여. 실뒤로 총총이여. 고프은배 눌러뛰고. 고프은배 눌러뛰고. 그렇지, 잘했어. 다시. 흥보가 들어간다. 흥보가 들어간다. 시작. 흥보가 들어간다. 흥보가 들어간다. 흥보치레를 볼짝 시면. 흥보치레를 볼짝 시면. 절대 떨어진 헌팔이 버랫줄 총총 매어. 절대 떨어진 헌팔이 버랫줄 총총 매어. 넷이 길어야지. 절대 떨어진 헌팔이 버랫줄 총총 매어. 절대 떨어진 헌팔이 버랫줄 총총 매어. 조세 각근을 달았어.
수세화끈을 달았어. 떨어진 헌망건. 떨어진 헌망건. 떨어진 헌, 바로 떨어지니 산뜻하게 빠바박 가야 돼. 각일박이니까 완전히 한 박은 쉬고. 떨어진 헌망건. 떨어진 헌망건. 아니야. 떨어진 헌망건. 시작. 다시. 떨어진 헌망건. 밥풀 관자총이 땅줄. 밥풀 관자총이 땅줄. 두통나게 졸라매고. 두통나게 졸라매고. 떨어진 헌도포. 떨어진 헌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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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진 헌도포. 떨어진 헌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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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이 안 맞잖아. 떨어진 헌도포. 떨어진 헌도포. 실띠로 총총이여. 실띠로 총총이여. 고픈 배 눌러뛰고. 고픈 배 눌러뛰고. 의식비식 들어간다까지 불러주시오. 응, 내가 불러줄게 한번. 네. 그러지 말고 그 대신 몇 푸마나 말인가? 팔아보실라요? 그게 뭔 품이요? 내가 그런 돈 생길 품이라면 팔고 말고요. 헛게 그랬더니 우리 고을 좌수가 영문에 잡혔는데 대신 가서 권장 10대만 맞으면 한 대의 성냥식이요. 30냥은 맡아놓고 10대 맞는 거요. 맡아놓은 돈이요. 그 다음에 마삭 말을 타고 가라고 마삭을 단냥을 또 거기다 더 얹어줬어. 그놈을 미리 봐도. 그래서 그 단양 미리 가져와서 그 저기 풀떼죽 써가지고 착 코에서 임 죽말국이 뚝뚝 떨어지도록 다 먹었는데 이제 이게 뭔 돈이냐고 알자고 한 게 흥보가 흥보 마누레가 그랬으니까 그냥 일러줬네. 조심해야 돼. 근데 그걸 이웃집 꾀쌈이란 놈이 걱정했어. 그렇잖아. 너 이놈이 듣고 할까 발등으리 할까 보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그놈이 들었어. 그래갖고 가갖고 대번 발등으리 해버렸어. 응. 그래갖고 10대 맞고 30냥 받아고 가불고 이 사람 어떻게 돼? 매도 못 맞아. 얼마나 불쌍해. 그래갖고 형한테 얻으러 갔다가 뒤지게 또 얻으러 맞아. 고리 타작가. 응. 마누라 말 듣다가 망해버렸어. 마누라가 이거 매 맞으러 간다고 같이. 그럼 돈이나 받고 매를 맞았으면 말도 안 해. 그 마누라 장이가 가만히 있었으면 가서 10대 맞고 돈 벌었잖아. 근데 못 얻은 게 이제 또 그런 게 형님한테 가보라고 형님한테는 그냥 매는 그냥 밥 한 톨도 못 얻어먹고 그냥 매만 받고 왔잖아. 얼마나 손해야. 근데도 마누라한테는 놀보란 놈한테 형이 때렸다고 말 안 하잖아. 그러니까 놀보란 놈한테 저기 봐야 가서 그런 맞았으면은 놀보란 놈한테 맞았으면은 돈 벌었어. 근데 그냥 괜히 가서 그냥 그 공매 공돈으로 매만 받고 공꽃 매를 맞았잖아. 공꽃. 아이고 분이야. 이왕 맞을 거 돈이라도 벌었으면 안 좋아. 형제가 이런 말 안 한다. 기증에 얻어맞고 집에 와서는 네. 도둑맞았다 그러잖아요. 네. 저 강정모퉁이에 도적놈을 만나 포졸이 다 빼앗기고 매만 실컷 맞고 왔네. 그렇게 말하자니 너무 슬퍼 그 장면. 흥보가 들어간다 흥보가 들어간다 흥보지뢰를 볼짝시면 절대 떨어진 엄빨이 버랫줄 총총 매여 조세 각근을 달았어. 떨어진 헌망건 밥 불관자 총이 땅줄 두통나게 졸라매고 떨어진 헌도포 실지로 총총이여 폭풍 매 눌러뛰고 한 손에다가 곱돌 조대를 들고 또 한 손에다가는 떨어진 부채 들고 죽어도 양반이라고 여덟 발자 걸음으로 의식 비식이 들어간다. 오케이. 네. 그려진다 그려져. 그러지? 여덟 발자 걸음으로 죽어도 양반이라고 죽어도 양반. 의식 비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너무 불쌍하지. 곧 죽어도 양반 저기 뭐야 그 체면치레 아니여. 흥보가 어떻게 생각하면 풍팔로 가는 거예요? 매 맞는 풍팔로? 아니 이제 한자섬에 환자로 들어가지. 여기 가서 이제 매풍 타는 거 얻으러 가는 거지. 여기 가갖고 그러지 말고 환자 말고
몇 푼 하나 팔아보시오 해갖고 몇 푼 팔아. 그러지 말고 그 푼 하나 팔아보실라요? 그 뭔 품이요? 내가 그럼 돈 생길 품이라면 팔고 말고요. 헛게 그랬더니 우리 고을 좌수가 영문에 잡혔는데 대신 가서 권장 열 대만 맞으면 한 대에 성냥씩이요. 서른 냥은 맡아놓고 열 대 맞는 거요. 맡아놓은 돈이요. 그 다음에 마삭 말을 타고 가라고 마삭을 단양을 또 거기다 더 얹어줬어. 그놈을 미리 받아. 그래서 그 단양 미리 가져와서 그 저기 풀떼죽 써가지고 착 코에서 임 죽말국이 뚝뚝 떨어지도록 다 먹었는데 이제 이게 뭔 돈이냐고 알자고 한 게 흥보가 흥보 마누레가 그랬으니까 그냥 일러줬네. 조심해야 돼. 근데 그걸 이웃집 꾀쌈이란 놈이 걱정했어. 그렇잖아. 너 이놈이 듣고 할까 발등구리 할까 보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그놈이 들었어. 그래갖고 가갖고 대번 발등구리 해버렸어. 발등구리? 응. 그래갖고 열대 맞고 서른 양 받아고 가불고 이 사람 어떻게 돼. 매도 못 맞아. 얼마나 불쌍해. 그래갖고 형한테 얻으러 갔다가 뒤지게 또 얻으러 맞아. 고리 타작다. 응. 마누라 말 듣다가 망해버렸어. 마누라가 이거 매 맞으러 간다고. 그럼 돈이나 받고 매를 맞았으면 말도 안 해. 그 마누라 장이가 가만히 있었으면 가서 열대 맞고 돈 벌었잖아. 근데 모든 게 이제 또 그렇게 형님한테 가보라고 형님한테는 그냥 매는 그냥 밥 한 톨도 못 얻어먹고 그냥 매만 맞고 왔잖아. 얼마나 손해. 근데도 마누라한테는 놀보란 놈한테 형이 때렸다고 말 안 하잖아. 그러니까 놀보란 놈한테 저기 뭐야 응? 가서 그놈 맞았으면은 놀보란 놈한테 맞았으면은 돈 벌었어. 근데 그냥 괜히 가서 그냥 그 공매 공돈으로 매만 맞고 공꽃 매를 맞았잖아. 공꽃 아이고 분이야. 이왕 맞을 거 돈이라도 벌었으면 안 좋아. 형제가 이런 말 안 하는. 그러니까 이 집에 얻어맞고 집에 와서는 도둑 맞았다 그러잖아. 저 강정 모퉁이에 도적 놈을 만나 포졸이 다 빼앗기고 매만 실컷 맞고 왔네. 그렇게 말하자니 너무 슬퍼 그 장면. 수고하셨습니다.